다음 발표도 영상으로 만나보실 텐데요. 네, 발표는 구글 인파뉴 엔지니어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저작권 보호를 위한 AI 기반 워터마킹 기술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Hell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인환이라고 합니다. 저를 2023년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글의 선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AI 기반 3D, 2D 워터마킹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표는 저희가 발표한 논문인 3D, 2D 워터마킹 기술에 관한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2022년 CVPR에서 발표했습니다. 먼저 간략한 소개와 방법, 그리고 저희 연구 결과, 그리고 영상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동기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이제 어디에나 있습니다. 최근에 젠 AI 사용자들은 텍스트를 이미지로 생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3D 데이터도 생성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3D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3D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3D 데이터, 예를 들면 3D 메쉬, 포인트 클라우드, 3D 볼륨 등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3D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지금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몇 가지 기존에 사용하던 3D 워터마킹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3D 워터마킹은 워터마크를 3D 메쉬에 넣고 워터마크를 3D 데이터 그 자체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서 허점이 있습니다. 먼저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3D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어느 날 누가 우리 3D 데이터를 훔쳐갔고 그 도둑이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용한다라는 것은 다른 회사가 우리 3D 데이터를 훔쳐가서 그들의 게임이나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고 그것을 사용자들에게 배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결과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결과물은 3D 데이터로 렌더링되고 소셜미디어에 올려지거나 비트 이미지 형태로 저장될 수 있고 동영상 캡처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질 수도 있죠. 우리가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면 이거는 우리의 리소스라는 것을 알 텐데요. 이게 우리의 리소스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3D 워터마킹 방법은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데이터 렌더링을 통해서 메시지 그 워터마크를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3D 데이터를 워터마킹하고 렌더링된 2D 이미지로부터 워터마크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AI 기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3D 데이터에 눈에 안 보이게 워터마킹을 하고 그 워터마킹을 렌더링된 이미지로부터 회수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3D 리소스를 렌더링된 형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렌더링 기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3D 데이터와 2D 렌더링 이미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기여한 부분은 최초로 3D to 2D 워터마킹 기법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워터마크를 3D 데이터로 암호화한 다음에 렌더링된 이미지로부터 복호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렌더링 기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미분 가능한 그런 기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워터마킹 기법은 완전한 미분이 가능합니다. 또 3D 왜곡이 있는 경우에 프레임워크 전체를 트레이닝시킬 수도 있는데요. 우리 디코더는 미분이 불가능한 렌더링에서 임베드된 메시지를 복호화할 수 있고 또 미세하게 조정하면 더 많은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용한 방법을 보면 두 가지 인풋이 있는데 하나는 메시 인풋이고 다른 하나는 메시지 인풋입니다. 메시에는 3D 정보 플러스 텍스처가 들어있고 3D 정보는 꼭지점과
그러니까 버티스와 인덱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인풋이 인코더에 들어갑니다. 인코더는 두 가지 인코딩 인사이트가 있는데 하나는 버텍스 인코더, 다른 하나는 텍스처 인코더입니다. 버텍스 즉 꼭지점이라고 하는 이 인코더는 메시지를 버텍스로 암호화하고 텍스처 인코더는 동일한 메시지를 텍스처로 암호화합니다. 그 다음에 워터마크 메시가 있고요. 그 맨 위에다가 왜곡을 적용합니다. 실제로는 누군가가 우리 3D 데이터를 훔쳐가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왜곡을 적용하고 또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왜곡을 적용합니다.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노이즈 크로핑, 스케일링, 로테이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 왜곡된 메시지를 미분 가능한 렌더에 넣습니다. 미분 가능한 렌더의 경우에 두 개 파라미터가 있는데 하나는 카메라 파라미터, 다른 하나는 조명 파라미터입니다. 예, 카메라와 조명 파라미터는 무작위로 선정해서 트레이닝을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주 다양한 케이스 시나리오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조명 렌더링, 밝은 조명 렌더링, 이러한 조건을 넣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더 광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렌더링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이미지 디코더로 보내면 디코더가 그 이미지로부터 메시지 비트를 복호화합니다.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 저희가 두 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는 인풋 메시 그리고 워터마크 메시입니다. 두 번째는 아웃풋 메시지고요. 인풋 메시지는 여기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합니다. 버텍스 인코더 아키텍처의 경우에 포인트넷 V1, V2를 사용하고 2D 텍스처 인코더와 이미지 디코더의 경우에 숨겨진 이제 CNN 기반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세트와 실험 환경의 경우에는 모델넷 40 데이터 센터를 전처리한 다음에 각 메시에 5,000개의 버텍스와 500개의 페이스, 5,000개의 페이스가 들어가도록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런데 사이즈에 상관없이 모든 메시를 추론해 사용할 수 있고요. 각각 버텍스에는 3개의 포지션 요소가 있습니다. 노멀 엘리먼트와 2개의 텍스처 좌표가 있습니다. 모델넷 40에는 텍스처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텍스처를 각 메시별로 고르거나 지정하게 됩니다. 이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 128 곱하기 128 해상도의 텍스처를 사용했고 최종 렌더링 이미지의 경우에는 400 곱하기 3 해상도를 사용했습니다. 또 무작위로 1에서 48비트까지 생성한 거를 인베드해서 트레이닝에 활용했습니다. 이제 결과인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3D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워터마킹을 해도 형태는 별로 변하지 않았죠. 왼쪽을 보시면 파란색은 버텍스 차이가 최대 이제 3% 정도라는 것이고 색깔이 빨간색에 가까워질수록 그 버텍스 차이가 10%에 가까워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버텍스들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버텍스 변화가 3% 미만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인베드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B와 C를 보면 메시에 렌더링된 이미지입니다. 차이점이 별로 없죠. D의 경우에는 차이점을 보여주는 맵인데 4배 확대한 겁니다. 이것을 보시면 차이가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렌더링 결과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워터마크 되지 않은 것이고 B는 메시에 워터마킹이 되어 있고요. C는 차이 그 디퍼런스 맵을 4배 확대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비트 수 대비 비트의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3개의 케이스를 테스트했는데요. 첫 번째는 메시지를 메시 버텍스에만 넣은 경우, 두 번째는 메시 텍스처에만 넣은 경우, 세 번째는 메시 버텍스 플러스 텍스처 인코더에 함께 넣은 경우입니다. A의 경우 버텍스에만 메시지를 넣었는데
워터마킹의 경우에 1비트 넣었을 때 정확도가 85%, 85%는 낮은 수준입니다. 제로 포인트일 때는 50%이고 0.5는 완전히 무작위 비트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A의 정확도는 무작위로 했을 때보다 약간 더 나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B를 보면 텍스처 인코더에 메시지를 넣은 경우고 1비트 넣었을 때 정확도가 거의 99%, 또 10비트에서도 정확도가 90% 이상입니다. 꽤 양호한 결과이고 B의 경우는 비트를 대부분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파란 부분을 보시면 파란색은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가 꽤 큽니다. 하지만 세 번째 메시지를 메시 버텍스와 텍스처 인코더에 같이 넣었을 때 정확도는 B보다는 떨어지지만 표준 편차는 C가 B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트레이닝을 하기에는 C가 더 안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렌더러 유형과 유저 스터디에 대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왼쪽을 보면 워터마크 된 것과 워터마크 되지 않은 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미분이 불가능한 렌더러, 레이 트레이서 같은 게 있고 일부 미세 조정이 없이도 비트를 복구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미세 조정을 하면 더 잘 복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유저 스터디 결과입니다. 노이즈 텍스처와 레이 트레이싱의 이미지 렌더링을 보면 사용자들이 각각 74% 그리고 78%가 두 개의 이미지가 동일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워터마크 된 이미지와 워터마크 되지 않은 이미지가 똑같이 보인다는 뜻인데요. 저희가 이 두 이미지를 나란히 보여줬는데 차이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반면에 리얼 텍스처를 사용했을 때는 전체 사용자 중에 49%가 두 이미지가 동일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래도 거의 50% 정도 되니까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짧은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위에 있는 건 워터마크 되지 않은 것,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워터마크 된 것인데요. 비트 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의 1이고요. 1 정도면 메시지를 완벽하게 복구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비트 또 8비트를 넣어서 테스트했고 8비트를 복구하고 그 정확도를 살펴봤습니다. 그 여기 맵을 보시면 차이가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 있고 워터마크 되지 않은 것과 워터마크 된 것을 테스트해봤는데 레이트레이서를 사용했을 때 미분이 안 되는 레이트레이서를 사용했을 때 메시지를 여기서 복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3D to 2D 워터마킹 문제에 대해 최초로 연구를 수행했고 이 연구는 3D 워터마킹 사용을 일반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모델을 구현한 것이고 다양한 3D 왜곡에 저항하는 모델을 구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아키텍처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프레임워크의 성능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저희 디코더는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예를 들면 카툰 렌더링 같은 다양한 렌더링 테크닉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리얼리스틱 렌더링을 사용한다고 가정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분이 안 되는 3D 왜곡에 대해서 얼마나 견고한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디코더가 기존 인코더로 암호화한 것을 더 잘 복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또는 더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보호에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워터마킹의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